Look at the question mark, number 510. Although Miss Mary Blank came up with the ideas. Mary가, Mary, Miss 하면, Mary 양도 되고, Mary 여사도 되죠. 하여간, Miss Mary께서 그 생각을 come up with는 떠올리다. Find 하거나 produce 하다는 뜻이죠.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, The company didn't accept it.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, and kept it. 그것을 keep 해버렸죠. As the company's property, 그 회사의 재산으로. 오케이. 문장은 간단하게 쓴 거죠. Although는요, 이런 거죠. 주어동사, 주어동사에는 절 두 개가 연결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, 등이 접속사를 연결할 수도 있고, 그 문장 사이에 등이 접속사를 빼고, 한 문장을 부사, 절로 만들어서 주절 앞에 두거나 뒤에 둘 수 있습니다. 무슨 목적절이나 보호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although는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but을 없애고 부사절을 만들어서 although를 쓴 거예요. 예를 들어 I love you but you hate me 합시다. I love you 난 널 사랑하지만 you hate me 넌 나 싫어해. 그러면 but 되고 앞에 although 써서 although I love you 난 널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you hate me 너나 싫어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여기 내용상 메리가 원래 아이디어를 냈지만 회사는 자기 걸로 해버린 거죠.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메리가 원래 만들었다. 답은 B가 되겠습니다. Originally. Originally 하면 원래 처음에는 또 혹은 맨 처음이니까 누구도 안 한 것이죠. 그러니까 독창적으로라는 뜻도 되죠. A의 unneighborly 하면 이웃답지 않은 부침성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고요. C의 abruptly는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갑자기 퉁명스럽게 라는 뜻이죠. D의 indutably 란 말은 과거에 쓰인 문어로 요즘은 잘 안 쓰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라는 뜻입니다. 오케이. Undoubtedly와 유사하겠죠. Okay, thanks for the time and see you later.